안진걸 변희재, 변희재 안진걸의 안변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어제 저도 어제 밤잠을 못 잤어요. 이 시간에 우리 안진걸 소장님 또 뵐라고. 아, 저는 뭐 아니에요. 지금 우리 서울의 소리가 100만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이미 여러분 보셨지만 약간의 또 귀여운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99만 네. 4천? 네, 네. 예, 정말 대단. 우리 미디어치가 아직 35만이 안 됐어요. 우리 대단하시다. 미디어치도. 서울의 소리가 100만이라는 건 어마어마합니다. 매불쇼도 지금 99만 5천인가 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불쇼가 100만이 먼저 되냐, 서울의 소리가 100만. 매불쇼하고 자꾸 비교하지 마세요. 성향이 다릅니다. 아, 성향 달라도 네. 매불쇼가 어마어마한 인기. 예, 알겠습니다. 예. 물론 전체 시청자 누적 시청자. 여기는 뭐 10번째도 없고, 시청출도 없고. 예. 전체 누적 시청자는 서울의 소리가 뭐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죠. 예. 여러분, 서울의 소리 구독하기 좋아요. 네.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오늘은 저희들이 질문 요지를 두 분께서 어떤 걸 하느냐, 그걸 받아서 저희들이 하는데, 먼저 저에겐 좀 먼저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 얘기는 안 할 수, 이거는 공통 주제입니다. 뭐, 네.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네. 그냥 김기현으로 보라 가고 있더만. 별거 없어요. 네. 저는 뭐 어제 토론 보지도 않았고. 네. 이미 이 저기는 여론조사에서 한번 나와주면요. 그냥 그게 그대로 가는 흐름이 돼서. 특히 이제 리얼미터에서 딱 안철수가 이런 말 했잖아요. 지지율 1위가 왜 그만두냐. 다음날 여론조사 엎어져 버렸거든요. 김기현이 1위 하면서 한 두세 번 정도 이제 거의 이제 김기현이 구축이 들어가니까 네. 이 당원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순응하는 기질들이 좀 강하고 대통령실에서 너무 세게 들어오니까 진짜 그런 건 먹혔어요. 만약에 이변 일어나면은 당 깨지겠구나. 거의 다수가 그냥 그대로 가자 하고 또 안철수 입장이 중요한데 적당히 2등하자는 이 자세를 갖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 이준복 수석이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이 한마디 한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안철수 말로 유시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적당히 2등하고 뭐 마지막에 볼 거 있다면 황교안하고 천안하고 3, 4등 경쟁 뭐 그 정도 같고. 그리고 어제도 토론회 때도 뭐 센 이슈 없었고. 네. 그 전에는 무슨 뭐 우주의 기운이니 뭐 간신배니 뭐 그런 이제 도시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이준석 전 대표가 하여튼 간에 자꾸 웅트림 하는 것 같아요. 거기도 이제 그 지금 이 사람들이 이준석도 지금 이 무고죄로 지금 검찰이 지고 있거든요. 네. 경찰에서 한마디로 송치시켰어요. 기소위원으로. 근데 검찰이 그거를 수사 안 하고 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준석도 그 정도의 통제 가능한 범위에서 움직일 수 있지 쓰기 움직이면은 뭐 바로 소환하면 어떡하려고 해요. 안철수도 지금 이 중대재해법 같은 것들 여러 개 고발돼 있죠. 고발돼 있죠 네. 지금. 검찰이 딱 뒤를 지고 있기 때문에 꼼짝 못 하는 거. 그 안에서 움직이지. 그래서 정진석이 그때 이제 천안함대에서 네. 뭐 간신배라든지 뭐 이런 말 조심해라. 그 뒤부터 또 잘 안 써요 그런 말. 네. 그래서 그냥 이 꼭두각시들이 연극하고 있다. 네. 그럼 이제 변 대표님에는 그 저기 뭐야 김기현이 그냥 된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이제 당원들 또 포기를 해버린 거죠. 왜냐하면 유승민도 생각했다가 나경원도 생각했다가 안철수도 생각했는데 깜도 안 되는 김기현으로 너무 몰아붙이고 뭐 잘못하면 탈당한다, 신당 만든다, 탄핵까지 당한다 그러니까 아이고 아예 그냥 김기현을 지명해라. 또는 윤석열 네가 그냥 당대표 해라. 그랬더니 실제로 명예 당대표 시킨다잖아요. 오늘 아침에 이철규, 유네가 이철규 나와서 이준석이를 맹비난하면서 명예 당대표든 뭐든 명칭은 중요하지 않는데 그렇게 가는 게 맞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당을 통째로 정치검찰 윤석열 갖다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냥 아예 국민들 반응이 경선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토론을 해야 하냐. 윤석열 네가 당대표하고 네가 지명을 하든지. 근데 그래도 우리 천하람 후보가 선전하는 게 상당한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어쨌든 간신배를 간신배라 부르지 뭐라 부르냐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어제 토론에서는 그 정도의 결기는 못 보여주고 네. 윤석열이 마음에 드는 후보가 있느냐 한기현이와 안철수는 S 알면서 아니다. 김기현이는 진짜 웃겨요. 아니다 그럴 줄 알았거든요. 아니다 해야 되잖아요. 대통령 공정하다 이래야 되는데 예 나다. 와 그런 토론 보셨어요? 자기라고 예를 해버리더라고요. 그 천하람은 예 맞다.
실제로 대통령이 부당히 개입한다 이제 치지고 김기현은 맞다 나다. 코미디 코미디 완전. 그 명예당대표 하겠다는 건 자기가 공천권 다 행사하겠다는 예전에 거죠? 예전에 이 총재 시절에 대통령이 되면 총재를 유지하고 총재 권한대행을 뒀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삼김시대 예. 때. 그러니까 명예당대표가 당대표고 이제 김기현은 이제 당대표 권한대행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사실상 이제 권한대행을 지명하는 대회가 돼버렸어요. 김기현은 네. 왜 당대표 하려고 그래? 자기도 여기까지 올 줄 몰랐겠죠. 예. 근데 이제 본인이 욕을 엄청 많이 먹었고, 네가 못 나서 대통령실을 이렇게 찍어주는데 왜 이거 압도 못하냐. 그래서 이 사람도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당원들은 어떤 생각하냐면 특히 수도권 당원들 같은 경우는 네. 아, 총선 앞두고 또 비대위원장 갈아치면 되지. 김기현 가지고 선거 못 치는 거 알아요. 네. 근데 여기서 만약 이변이 일어나면 뭐 당 깬다 막 복잡해지니까 가다가 뭐 11월 정도에 또 비대위원장 하면 되겠지. 저 당이 비대위원장 안 한 적이 없어요. 선거 때마다. 그래서 그냥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총재 권한대행을 지명하는 대회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아, 만약에 이제 김기현이 뭐 네. 될 가능성이 큰데 이렇게 되면 정치 지형상 우리 촛불이라든가 또 민주당이라든가 이런 구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별 영향이 없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땡큐 김기현이죠. 땡큐 김기현이. 국민의힘이 더 국민대 지지를 잃게 되고요. 이미 이제 윤석열 지지율이 지금 사실상 60대 70대 지하면 20%로 떨어져 있거든요. 저는 더 떨어진다고 보는데 네. 거기다가 허수아비 김기현까지 시켜놓으니 네. 총선 앞도 당 지지율이 올라갈 리가 없죠. 그냥 용산에 오도를 받아서 처리할 텐데 네. 국민들 입장에서 당 심지어 국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 한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지율 떨어질 수밖에 없다. 네. 그러면 촛불은 더 실망한 민심. 여당 윤석열도 개판인데 여당까지 개판인 거에 대해서 더 분노해서 광장으로 더 나오게 되고 야당들 입장에서도 다음 총선은 훨씬 유리한 국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 세력이 그 뻔한 것을 모르는 거예요. 권력에 취해서 정치보다는 통치 지배를 하는 자잖아요. 지가 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막 휘두르는 거죠. 그러나 공부를 10년 했는데 여러분 10년도 아닙니다. 1년도 못 갑니다. 올해 봄 여름에 국민들이 훨씬 이제 저희들은 2월달 3월달 2월 18일 네. 집회부터 3월달 집중 집회까지 훨씬 많이 길 거 나올 거고요. 지지율은 더 떨어질 거고 그럼 국민님 내에서 김기현이 된다 하더라도 분명히 되자마자 윤핵관으로, 금핵관으로, 김핵관으로, 그러니까 네. 김건희, 검찰, 윤석열 세력이 공천을 장악하려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도 엄청난 또 파열이 네. 나옵니다. 대규모 분열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다 보면 탄핵약이 나오고, 김기현이가 지가 꺼낸 탄핵이 현실화 될 거예요. 최고위원들은 누가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지금 그 윤핵관들이 다 앞서가요. 예, 그래요? 예, 압도적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윤핵관들이. 근데 사실은 이제 지명도 좀 있고, 그래서 나머지 뭐 조수진하고 그 뭐 이런 사람들이 정미경 예, 압도하고 있으면 상태에서 뭐 이준석계에서 한명 될까 말까 정도 예, 그런 정도로 해서 이미 다 결정이 나버린 상태고 네. 오히려 이번 전당대에서 주목할 점은 원래 이 선동을 해서 이렇게 정권을 무차별 지지해왔던 보수 유튜버들이 지금 다 나갔다가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그 고성국이라고 이제 예. 한 1, 2위 하는 채널에서는 나경원을 밀고 있었는데 아 그래요? 나경원을 짓밟히면서 엄청나게 지금 이제 윤핵관을 까고 있고 범 정광훈 라인들은 이제 신인식이랑 강신원 밀고 있었는데 서류에서 날아가면서 예. 지금 이 이슈가 안 되는 게 유튜버들이 안 받쳐주고 있거든요. 네. 예. 김기현 뭐 얘기도 안 하고 전당대 얘기는 안 해요 그쪽에서. 그래요? 그냥 자기 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 정권의 그 친위부대들이 다 나가 떨어져가지고 나중에 국정 운영할 때 상당히 힘들 겁니다. 그 변 대표님 보시기에 전당대회 이후에 넥스트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집권 여권 세력이 어떻게 나눠질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이제 이 최대한 이 야당 죽이기를 하겠죠. 지금 이 지지율로 이 버틸 수 있는 게 우리가 알아서 야당 죽일 테니까 염려하지 마라 이걸로 해왔기 때문에 아. 최대한 이재명 대표 빨리 구속을 시키고 당은 야당을 깨려고 작업 들어가겠죠. 그러나 뭐 체포동의안 해봐야 국회에서 부결될 대포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무너뜨리는 공작들을 하겠죠. 이제. 예. 지금 그 달래는 건 그거예요. 윤석열 지지율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라 야당을 무너뜨릴 테니까 이걸로 버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싸움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에서도 윤석열하고 지금 총선 치르면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미 수없이 많은 여론조사에서 다음 총선은 정권 심판론이 대부분 이렇게 명예당 대표까지 예, 해주시니 심지어 명예당 대표까지 하면 더 정권 심판도 되는 거죠. 근데 그 자들도 뻔히 알 텐데 윤석열한테 줄을 서는 건 그래도 한동훈하고 정치검찰 앞서서 이재명과 민주당 죽이면 작살 내면 총선 들이다는 마지막 희망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2월 18일 집회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집회를 하는 건 아니에요. 민주화, 민생과 평화와 경제를 지키려고 하는 건데 네. 그 이 정권의 포악질, 폐악질 중에 어쨌든 야당과 협치하고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전국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민주적으로 운영하려면. 근데 그게 아니라 아예 소통을 했더니 소탕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야당 세력을 완전히. 그러니까 당연히 그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고 네. 이재명을 좋아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건 아니다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더 많이 나올수록 야당과 이재명 대표가 자연스럽게 지켜지는 거죠. 그것 때문에 모이는 건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예를 들면 소리소리도 집회 토요일날 나오고 이번에 미디어워치도 나오거든요. 1월 18일 집회 후에 비엔 대표님 신간 출판 기념회도 할 거예요. 야외에서 유용하게 좀 꼭 오세요. 근데 이러면 소리소리도 미디어워치도 심지어 민생경제연구소도 우리가 1월 18일 집회 갈 때 이재명 지키러 간다고 안 하잖아요. 윤석열 규탄하러 김건희 특검하러 이 자들 몰아내자 하잖아요. 근데 그게 자연스럽게 그 자들이 오로지 매달리고 있는 정권의 지지율을 떠받치고 있는 문재인 죽이기 전 정부터 한 이재명 죽이기 민주당 죽이기를 저지할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재명을 지키지 않은 분들의 움직임도 소중합니다.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 집회를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나 알겠어요. 광화문의 대규모 지금 대규모 집회팀이 윤석열 정권의 폐악질 국민의힘의 마지막에 우리 한 번 더 얘기하고 포악질을 막아내는 의미가 있다. 자, 그럼 변 대표님 그러면 지금 전당대회 이후에 결국은 이재명을 비롯한 야당에 대한 옥죄기라든가 탄압을 통해서 낮에는 이제 검찰이 탄압을 하고 밤에는 저 밤의 제왕 김한길 계속 여의도에서 사람 만난다는 거거든요. 아 요즘에요. 예, 계속 요즘에 아니라 원래부터 그 사람은 국민통합위원장이라는 명함 들고 야밤에만 활동한다 그래서 민주당에도 꽤 많이 만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계 개편하겠다 이거예요?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중대선거 구제하고 이제 개헌 뭐 정계 개편 아주 협작질 하고 다니는 거죠. 네. 그걸로 지금 이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당심을 지금. 그럼 어떻게 정계 개편하겠다는 거예요? 일단은 중대선거 구제를 가면요. 자연스럽게 소수당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연스럽게. 양쪽 다. 근데 아마 이쪽 동력이 좀 셀 수가 있겠죠. 뭐 당연히 당을 깨질 거고. 반발이 되는 것 같으니까. 흩어버리면서 좀 묶는다. 예. 그런 전략들을 가고 민주당은요? 민주당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분당이라는 게 지금 양당 체선이 힘들잖아요. 유소선구제에서는. 근데 중대선거구제가 되면은 이제 하나 한 지역에 세네 명씩 되게 되면은 뭐 당이 막 만들어지거든요. 흩어버리고 자기들은 요 유래권하고 저 이른바 수박들 묶어버리겠다. 그래서 일당 되겠다. 이제 과반은 안 돼요. 중대선거가 되면. 일당만 되면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런 좀 공작은 뭐 눈에 훤히 보이던데요. 뭐 지금.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 지금 막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들. 네. 그리고 뭐 특검 반대 막 세게 들어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의당까지 포함된 사람들. 다 그거 머릿속에 두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정의당 행태가 되게 이상하잖아요. 정의당 왜 그러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저는 완전히 그 정계 개편에 그 어떻게 보면은 최대 수혜자라고 자기들이 생각을 하고 윤석열이 협조해주면서 중대선거구제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내각제 경 간다. 그것만 머릿속에 있으니까 윤석열 타도라는 게 안 들어오죠, 이건. 심지어 그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까지도 이제 뭐 가결하는 당론을 만들고. 글쎄 말이야. 국회에서는 정의당하고 저 조정훈, 저 여시대 출신. 시절한 이 사람들이 이제 지금 윤석열 지금 무서워하는 게 특검인데 네. 이 특검까지 계속 방해를 놓는데 오늘 지금 오전에 이 조정훈이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 그럼 뭐 둘이 이혼이라도 하라는 얘기냐는 망언을 했는데 그러면은 정경심 교수 지금 구속된 지가 언젠데 조국 교수가 이혼했습니까? 아니 남의 부부는 감옥 한 명 감옥 집어넣어가지고 생임을 시켜놓고 김건희 특검하자는 얘기하고 이혼하자는 그러니까. 누가 이혼하라 그랬어요? 아니 특검하자 그랬죠 누가 이혼하라 그랬냐? 조정훈 씨의 망언이 그게 달하고 있어요. 첫 번째 망언이 그거잖아. 왜 남의 마누라를 괴롭히냐. 아니 여러분 국민들의 7, 80%가 김건희 수사가 불공정하고 특검이 필요하다고 이걸 이재명 방탄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네. 근데 정의당과 조정훈의 결정적인 논리적 허점이 이재명 방탄이라는 거예요. 대장동 특검하려면 당대표를 내려놔라. 뭔 소리예요. 예를 들면 야당 대표나 여당 대표나 다 권력자니까 검찰에 영향받을 수 있으니까 영향받지 않은 특검이 그냥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이재명이 잘했는지 안 했는지 박영수, 윤석열 세력이 어떤 짓거리 했는지 뭐 불법이 드러날 수도 있고 안 드러날 수 있는데 객관적인 특검이 하면 다 드러날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야당 당대표직으로 사퇴하면 협조하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더니 저번에는
남의 마누라를 괴롭히냐라고 그래서 온 국민을 남의 마누라를 괴롭히는 좀스러운 사람 만들다 이제는 왜 이혼을 시키려고 하냐. 아, 어떻게 이런 망언을 할 수 있죠? 그럼 본인이 어떻게 의원이 됐습니까? 아니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 할 때 보수인사 200명을 감옥에 집어넣는데 여자까지 포함해서 조윤선 장관까지 포함해서 이혼했냐고. 죄를 지어서 누가 감옥 가는 걸 왜 이혼을 시킨다고. 그럼 감옥 아무리 넣으면 안 되지. 그건 희한한 사람이네 진짜. 저 사람 저거 심각해요 저거. 아, 이거 어떻게 저 사람은 지역구도 없어가지고 뭐 어떻게 하실 건데. 뭘 받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도대체? 알 수가 없네. 정당 추나? 저거는 아니, 아까 내가 학자 되면 우리 장관자리 하나 먹으려고 지금 하는 거 같아요. 이쯤 되면 국민의힘 공천이나 예. 뭐 윤석열 정부 내각제 전에라도 왜냐하면 비례대표니까 사퇴하고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중대선거제나 네. 개헌이라든가 내각제가 자기네들 마음대로 되겠어요? 안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학습 효과가 네. 있는데? 충분히? 이미 중대선거제 반대 여론이 훨씬 높다는 게 나타났어요. 이거 비례제로 네. 가면 모를까? 예, 네, 이제 비례성을 확대하는 거, 뭐 전문가라든지 약자들 비례라든지 또는 정당 득표율과 맞춰서 비례의원을 일부 늘리는 것 정도야 국민들도 그건 맞아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지만 지금 윤석열이 제안한 중대선거제 뻔히 제1당 심판받아가지고 백석 아래로 떨어져가지고 탄핵당을 막으려고 꼼수를 한 거 우리 국민이 다 알아버린 거 중대선거 구제라는 게 자기네들이 계속해서 해먹겠다라는 정당한 표현 아니에요? 민주당에서 이재명 보고 이제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가라 그리고 뭐 체포동의안 부결될 수 있다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은 거의 다 중대선거 구제 머릿속에 넣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양당제에서 야당의 당대표가 감옥에 끌려가는데 감옥 가라고 얘기한다는 얘기는 이거는 소선거구제 같은 경우는 아웃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저 살생부라는 프로그램 만들어서 저 김용민 목사하고 저 손희원 씨가 살생부를 막 발표하고 있는데 떨어지지 그러면 경선에서 그렇게 가면은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자신이냐 중대선거구제 4명이 되면은 이 선수가 높으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그렇지, 오늘 이제 이상민 그분 4선인가 5선이잖아요. 네. 맞아 대전. 예, 선수가 높으니까 4명 뽑으면 된다 생각하고 오늘 이상민도 나가라 검찰에. 이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중대선거구제가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박영선. 박영선은 아예 공천권 달라. 체포동의안에 대해서의 부결 이런 문제들은 법리로 억울하게 검찰에 탄압당하면 부결시키는 거고 억울하지 않으면 강요시키는 건데 공천권 얘기 왜 나옵니까? 공천권 달라는 얘기가 사실은 중대선거구제 하겠다는 얘기예요. 예. 저는 정의당에 대한 애정이 있는 사람으로서 너무 안타까운 게 이정미 대표 입장이 이런 식이에요. 또 뭐 조금 다른 정의당 인사를 만나면 이런 거예요. 검찰 수사 문제는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러면 노동조합이나 노동자 때려잡는데 검찰 앞세워서 뭐 간첩 조작하고 있잖아요. 국정원까지 동원해서. 자기들 보기에 그것도 이상하죠. 그러니까 제1야당 대표한테도 심하다라고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체포는 돼야 된대요.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면 만약에 노회찬 전 대표한테 이렇게 했다면 정의당이 네. 찬성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건 굉장한 모순이고 야당 간에 연대하고 단결해야 되고 네. 야당 간에 가진 최소한의 정치 도의나 예의가 있잖아요. 이러면 이재명 대표가 정말 돈 받은 증거가 나왔다. 뭐 김만배가 내가 100억 줬다고 뭐 이렇게 뭐 진술이 나왔다. 그러면 체포 자체가 유죄는 아니니까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가세요 그럴 수 있지만 그동안 수백 명이 동원했는데 10년 넘게 단 하나도 직접적 증거가 없어요. 직접적 진술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네. 진보당이나 기본소득당 같은 야당도 이야기한 것처럼 대장동 특검, 김건희 특검하고 네. 체포동의안은 반대한다. 이건 야당 탄압수당이다. 정치로 네. 요 정도는 해줘야 돼요. 민주당이랑 친하게 지내는 게 아니에요. 정의당이 민주당이랑 친하게 지낼 이유가 없잖아. 입장이 다르고 노선이 다르면. 채팅방에 영장 청구했다고? 지금 올라왔다고요? 네, 지금 올라와 있네요. 아니, 영장 청구라는 게 자 도주의 우려가 있어서 그렇지. 영장을 청구한단 말이에요. 그럼 뭡니까? 기습적으로 해야 돼요. 그렇지. 이거 지금요, 이번 주부터 예고가 다 나왔어요. 이게 영장입니까?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거야,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영장은 바로 나와야 되거든. 그렇죠. 오늘 나온다고, 어제부터 계속 오늘 나온다고. 이번 주 중에 한다고. 다 나왔어요, 이거. 그러니까 도주 우려 없죠. 도주 우려 없다는 얘기, 이거는.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죠. 그다음에 항상 중대 범죄 하나이잖아요. 예. 몇 가지 범죄 갖고서 넣어서 이제 하겠지. 영장 판사들이 쓰는 게 그거잖아요. 범죄가 상당히 소명되어 있고 1. 도주 우려가 있고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면 영장을 발부한다. 이게 그냥 레토릭이거든요. 중대 범죄. 자, 이재명 대표 보자 여러분. 범죄가 소명이 하나도 안 됐어요. 네. 수사하면 할수록 증거가 안 나온 것, 증거가 없다는 것만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쌍방울 특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쌍방울 처음에 변호사비 대납을 시작했는데 지금 어디로 가 있습니까? 막 사방팔방으로 뛰었잖아요. 근데 이재명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다음 도주를 하겠습니까? 네. 증거인멸 어떻게 합니까? 이미 압수수색을 300건 가까이 300회 했고 다 감옥에 있는 측근들도 감옥에 있고 감옥에 있는 메모지까지 압수하고 심지어 정성호원이 예. 면회 갔다고 그것까지 기록해서 다 법무부와 검찰이 확보하고 그걸 언론에 흘려가지고 괴롭히는 세상인데 그러니까 그, 저는 정성호 그 예, 그 얘기 좀 면회를 흘렸을 때 네. 영장 청구가 글쎄, 기정사실화 된 거예요. 그걸 이제 꼬투리 잡아서 하는 예. 거죠. 변 대표님 보시기엔 그럼 전당대회 때 일단 그 어딥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내부 분열이 상당히 가시화되지 않겠어요? 그건? 바닥에서부터는 이제 골마 들어가는데 겉으로는 뭐 아주 쉽게 그냥 김기현 읽고 무서우니까 바닥에선 지금 마음은 다 떠나가지고 흩어져 있는 건 아. 그건 보수 유튜브만 보면 알아요. 아. 결집이 다 안 되고 있어요. 자 그렇다 그러면 네. 그 돌파를 야당을 하여튼 이재명이라든가 이재명 구속이나 뭐 저 정치 공작 저 정기개표 정치 공작 이걸로 지금 이걸로 하려고 그러는데 네, 그 이재명 하여튼 뭐 체포동의안 국회 온다 그래도 뭐 민주당에서 부결시킬 것이 일반적인 얘기고 근데 그런데 또 칠 겁니다 그러면 또 쳐? 한 두 번은 더 칠 겁니다 예. 괴롭히는 거죠 마치 어마어마한 죄인인 것처럼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거죠 이제 이 대장동 4,500억 어마어마한 것처럼 적어놨어요 지금 4,500억 배임 4,500억 뭐 횡령이 아니고 배임이라는 얘기는 뭐 쉽게 얘기하면 4,500억 관리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성남시장으로서 그거를 액수를 졌다 이러고 가는다는 거 완전히 그냥 쇼를 하는 건데 몇 개 많이 빼놨을 겁니다. 딴 거 빼놓고 이번에 부결되면요 한 달 뒤에 또 치고 또 치고 또 쳐서 이제 또 치고. 피로증을 유발하는 방법을 쓴다. 아우 지겹다 이거 언제까지 가냐 예. 이재명 좀 나가라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이  4,500억이라는 게 얼마 웃기냐면 부산 LCT 사건을 치면 1조 원 정도의 수익이 남겼는데 업체가 다 먹었잖아요. 심지어 부산 지자체들이 특혜까지 줬어요. 그러니까 1조를 그냥 민간업자 다 맡겨 민간 개발에 다 맡겨버리면 그리고 세금으로 지원까지 해주면 배임이 아니고 1조를 김만밀당이 먹을 뻔했는데 이재명이 끼어들어갖고 공산당 소리 들어가면서 씨알도 안 먹힌다는 소리 들어가면서 나쁜 놈이라는 소리 들어가면서 야 그래도 5천 원 내놔. 네. 나머지까지 온 미래의 부동산이 잘 돼가지고 경기가 회복돼가지고 나중에 생길 돈을 회수 안 한 것을 하고 배임을 해버리는 거예요. 네. 5천억을 회수한 거에 대해 칭찬해 주지 못할 망정. 물론 저는 정치적 책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정책적 책임. 미래에 그렇게 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둬서 좀 더 많이 확보하지 그랬느냐.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국민들이 마음이 상한 거에 대해서 네. 당시 시정 책임자로서의 어떤 정치적 사과. 그래서 실제 이재명 대표 그 부분 사과를 했잖아요. 당시 여러 번. 그걸까지 얘기는 못했다. 뭐. 친일환경계 모임에 김종인 의원, 전 의원이 와서 강연한다는 기사가 떴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김종인 씨가? 네. 이낙연계? 이낙연계. 그러니까 현직 의원들은 아닌 것 같고. 그분이 이제 대한민국 내각제 화신이잖아요. 40년간 내각제였던 분이거든요. 그분이 이제 당연히 이제 등장을 하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조정훈의 그 정치적 스승이고. 나 굉장히 친하다 그러더라고. 근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분이 조정원의 정치적 세력은 건 다 알려진 상태에서 총선 때 그분은 그 당시 자유한국당 비례위원장하고 있었는데 왜 조정훈이가 자유한국당이 아닌 민주당 와서 그걸 비례를 합니까? 그걸 왜 그랬던 거예요? 그때부터 이상한 공작이 들어온 거예요. 이 범민주당 수박이라 불리는 쪽하고 이상한 공작 들어온 겁니다. 그때부터. 그러면 하여튼 그 점이 궁금한 거죠. 이러한 지금의 이 집권 핵심 세력의 공작이 과연 통할 것이냐 안 통할 것이냐 이 문제가 제일 이거는 이제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저는 결판 나는데 네. 지금 이제 민주당은 일단 뭐부터 해야 되냐면 검찰에다가 공식 질의 불러야 돼요. 또 칠 거냐 이거 뒤에 몇 개 더 있냐 일단 이거부터 확인해야 돼요. 지금 수사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또 친다는 얘기냐 이거를 이 답부터 받아내야 되는 겁니다. 치겠다는 답을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민주당 계속 분열시키고 내부를 이간질하고 예, 그렇죠. 하나 시키면서 한다는 예, 건데 김한길이나 심평 내셔서 뭐 민주당 10%가 우리한테 돈다라는 헛소리는 하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는 안 될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국회 안팎 분위기를 종합하면 네. 어쨌든 정치검찰의 장난질이 너무 심하고 증거가 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겁니다. 뭐 당론으로 채택할 필요도 없어요. 그거는 뭐 그런 논란을 괜히 만들어요. 그냥 부결될 거예요. 무소속 다 부결시킬 거고요. 너무 그냥 제1야당 대표로 그냥 사냥감을 해서 근데 이제 정의당이 네. 거기에 찬성을 해버리면 이게 정의당은 찬성
김건희 특검을 반대하고 체포동의안 찬성한 다음부터 이미 저는 정당으로서 기능을 상실했다고 봅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은 이제 오게티가 되는 거지. 예, 진보 진영 중심에서는 네, 진보 정당으로서 자격을 저는 상실한다고 봅니다. 정의당 자체가 예, 뭐 노동자 서민에 대한 대변도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최근에 네. 뭐 길거리에서 투쟁할 때도 보면 잘 보지도 않습니다. 뭐 택배노도 투쟁할 때도 제가 저는 항상 따라다니니까. 그렇지. 저는 뭐 저는 제가 이렇게 말할 자격은 없지만 현장에 실사를 했으니까 이런 증거가 있는데 그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러면서 세상에 제1야당 동료 야당 같은 야당이잖아요. 지금 만약에 예를 들면 노조법 23조 어제 민주당하고 정의당이 공조 통과시켰잖아요. 네. 아니 그 중요한 법을 반대하는 자가 지금 윤석열 국민의힘이고 맨날 노동자 서민 죽이겠다고 작정하고 달려들고 심지어 간첩으로 조작하고 부패사범으로 몰고 있는데 그 사람들 편을 들어줘요? 아 수사가 문제가 있는데 체포는 당해야 된다? 이런 개같은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야당이 아니죠. 그래놓고는 노조법 23조를 민아한테 안 하냐고 압박하고 함께하자 그러고. 근데 앞으로 지금 난방비도 지금 지원 확대해야 되잖아요. 네. 저들은 지금 윤석열 정권 168만 원 더 주고 하나도 안 하겠다는 확대를. 근데 민주당은 추경하자는 거예요. 정의당은 100% 민주당은 80% 하자 그러잖아요. 추경하자 그러잖아요. 둘이 힘을 합쳐야죠. 무슨 일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정말 정의당은 이건 저희들이 알던 정의당이 아닙니다. 뭔가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촛불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더 중요시 될 것 같은데요. 결국 대중의 움직임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과연 어떻게 될지가 지금 궁금해요. 이 체포동의안을 예. 최소한 세 번은 전 더 나온다고 보는데 네. 이 과정에서 지금 네. 이 이른바 수박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계속 거래를 치려는 시도를 한단 말이에요. 공천권 내려놓는 얘기가 바로 거래를 치겠다는 거고 네. 이제 뭐 아예 대놓고 이제 아마 중대선거구제 그것도 밀어붙이려고 놓고 이제 네. 체포동의안 부결을 시키는 과정에서 온갖 뒷거래들도 하고 그러거든요. 저는 그 방식으로는 정상 안 된다고 봐요. 그런 식으로 가가지고는 결국 장외에서 윤석열과 직접 이 부딪히는 직접 치는 이쪽으로 리더십이 와야지. 저 의성 내 의원 쪽에서는 맨날 뒷거래가 해가지고 엉망진창 될 거란 말이에요. 그게 다 드러날 거고. 장외 집회를 하여튼 비정기적이든 정기적이든지 민주당에서 하겠다 네. 그러는 것 같더라고. 그걸. 아, 민주당도 해야죠. 그러니까 지난 2월 4일에 얼마나 시너지가 좋았고 역동적이 된 느낌이었습니까? 그때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네. 몇 번 만났더니 다들 놀란 표정이야. 이렇게 네. 많이 나올 줄 대중의 정서를 그렇게 몰라. 아니 뭐 이번 주 다 나와야 되겠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내심 만 명 정도만 모여도 좋다라고 시작했어요. 근데 30만이 모인 거예요. 근데 이태원 참사 추모제도 갈 겸 민주당 집회 후에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촛불 집회도 갈 겸해서 민주당 집회 때만 한 20, 30만 명 연인원. 그다음에 다 합쳐서 40만 명 정도 와버린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에 있는 국회의원이라는 분들이 얼마나 당원들의 정서를 모르는 거야. 당원들은 이게 꼭지에 차 있는 거야. 네. 나가서 막 얘기하고 싶은 거야. 어? 그러니까요. 그래서 실제 민주당 당원으로 대표해서 발언하신 분이 새날, 팟캐스트 아니 유튜브 새날에 푸른나무님, PD님 직접 발언했는데 왜 민주당은 윤석열 퇴진을 못 잊지 못하냐. 김건희 특검을 제대로 잊지 못하냐. 뜨끔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 자리에서 3, 40만 명 막 대호응을 하니까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겁니다. 그리고 장애 집회를 계속할지 않을지 아직도 결정 안 하고 있잖아요. 제2회 전국을 순회하고 또 서울에서 몇 번 더 해라고 우리가 분명히 제안했는데 아직도 결정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머뭇거리는 틈에 이재명 구청장 청구해버리는 겁니다. 그렇지. 만약에 강력한 장애 투쟁을 하고 촛불 시민들하고 연대하겠다. 그리고 검찰에서 좀 주춤이라도 했을 거예요. 이러면 2월 18일 날 촛불행동이 총궐기 집회하는 이번 주 토요일이잖아요. 여러분 민주당이 다른 야당과 함께 뭐 무소속과 함께 대거 나가겠다 해서 그럼 진짜 100만 명 될 수 있거든요. 그렇지. 2016년처럼. 그럼 검찰이 야 2016년처럼 되면 어떡하나. 정치 겁나지. 겁이 나죠. 100만이라는 숫자는 굉장한 한국 역사에서 어마어마한 상징성을 갖고 있거든요. 유월항쟁 그다음에 옛날 노무현 탄핵 반대했던 때 2016년 이때 이렇게 세 번밖에 없어요. 이 100만이나 저 이명박 그때 초기에 광우병 위험 있지만 수업할 때랑 하나 더 2016년 아니 서울의 소리 100만 독자 되는 거 아 예 죄송합니다. 아니 서울의 소리 100만은 온라인 유치방쟁이죠. 맞습니다. 그거 맞는데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유월항쟁 2008년 이명박 정권 초기 촛불항쟁 그다음에 노무현 탄핵 반대 그다음에 2016년 촛불혁명 100만은 한국 현대사에서 40년 동안 딱 네 번밖에 없어요. 근데 그 네 번을 할 때 역사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은 보수층에 저는 향배가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과연 지금 이제 밑바닥에서는 막 변화가 밑바닥에서는 있다. 밑바닥에서는 지금 뭐 이제 실망도 하고 막 네. 터지고 있는데 네. 이제 그러니까 아마 또 부랴부랴 영장을 쳤을 겁니다. 이제 그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작년 12월 달 11월 정도에 민주당 의원들 어떻게 뭐 채널에서 만났을 때 네. 전부 다 영장 못 친다 그랬어요 저한테.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치냐. 증거 없이 친 거 수두룩히 쳤는데 무슨 얘기 하냐. 이게 한참 늦었거든요. 이제 이러면요. 지금 이번 주라도 다 튀어나와야 돼요. 어차피 지금 여기도 정치가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아니, 그러니까 진짜 저는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민주당 그렇고. 쪽 사람들. 예. 하여튼 간접적으로 접촉을 하실 거 아닙니까? 뭐야. 장애 집회는 언제 한대요? 그러니 아니, 그러니까 아직까지 결정을 못 했다니까요. 이런. 그리고 방금 변 대표 말이 맞는 게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언론에 뭐라 했냐면 검찰이 이제 사건을 조작하거나 뭐 증거를 조작하는 시대는 아니지 않느냐 그랬어요. 아니 뭐라고요? 다시 한번 얘기해봐. 아니 실제로 그랬어요. 그 사람은 정신이 있는 사람이었나요? 체포동의안 찬성하냐 그랬더니 그게 유무죄 여부는 아니다. 그리고 당당히 구정적 심사를 받으면 된다. 판단은 사법부가 현명하게 할 것이고 이제 검찰이 증거나 왜 그러는 거지? 사건을 조작하는 시대는 아니다. 그러니까 아니 당장 지금 정의당이 지금 대변하고 있는 노동조합에서 간첩 사건이 조작되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 서울시 공무원을 심지어 간첩으로 몰았는데 노회찬 전 대표나 노무현이랑 얼마나 검찰로부터 시달렸습니까? 말도 안 되는 짓으로. 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말도 안 돼요. 근데 진짜 그런 나이브한 사람들이 있다니까 정치 검찰이 조작을 이제 못한다. 그런 시대가 아니다. 뭔 소리예요. 대장동만 봐도 이재명 모른다, 씨알도 안 먹힌다, 공산당 같은 새끼다, 나쁜 새끼다, 역 같은 새끼다, 뭐 별 욕이 다 나왔는데 갑자기 아 내가 잘한다, 돈 줬다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아니 그런 합리적 의심을 못 합니까? 지금 그 이제는 법원에 대해서도 판단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 이 검찰공화국이 됐다는 얘기는 법원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맞습니다. 검찰이 하는 것들을 다 영장 내주면서 법원이 맞습니다. 협조했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 만약에 이정훈 대표 말대로 사법부가 공정히 판단해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혹시 갔어요 영장실심사에 근데 만약에 지각됐다 그러면요 그 몇 개월 동안에 구속 이걸 얼마나 끌고 갔습니까 법무부하고 검찰이 만약 이재명 대표가 영장이 기각되면요 이거 이 정권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것이. 그러면 그 판사 그 1심 그 구속영장 판사 팔을 안 비틀겠습니까? 그만 놔두겠어요. 가는 순간 이건 구속인 거예요. 이건. 그렇게 앉지 않았겠냐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체포대항을 반드시 부결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고 좋아하는 분도 있고 비판하거나 싫어하는 분도 있어요. 보면 네. 주변에 다양하잖아요. 이러면 변희 대표님이나 저 뭐 만나보면 이재명 대표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체포동의안은 말이 안 된다고 해줘야 이게 민주주의자이고 이게 정말 사태를 제대로 보는 겁니다. 나는 그 사람 별로 안 좋아. 하지만 지금 정치검찰이 하는 짓은 이건 네. 용납이 안 돼. 이건 거의 조작이야. 악마화야. 마녀사냥이야. 그리고 실제로 정치검찰이 그런 짓을 했던 게 최근 현대사에서만 해도 너무너무 많아. 당장 윤석열이 BBK 특검 가서 무죄 만들어줬잖아요. BBK 뭐 동국동 땅 다 이명박 아니라 그랬잖아. 나중에 근데 지인가 특검해 갖고 또 구속을 시켜. 이게 조작이 아니 뭡니까? 그걸 한동훈한테 물어보니까 증언이 바뀌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증언이 바뀌었다. 그거잖아요 지금. 지금 성남 FC도 2년 만에 증언이 바뀌고 다 증언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고수법을 또 썼다는 얘기죠. 인정을 한 거지. 자기 어떻게 이런 집단이 우리나라에 나타났어? 그러니까요. 지금 대한민국 민주주의 아니, 군발이들은 군인들은 무식하게 했지 그냥. 그때 그 어떤 의원이 질문할 때 그러면은 나중에 또 정권 바뀌면 또 증언 바뀌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랬더니 한동훈이가 검찰 수사가 꼭 진실을 다 밝히는 건 아니다. 자, 정권 바뀌었어요. 뭐야, 또 증언 바뀔 거 아니냐 이거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지금 대장동 사람이 또 증언 다 바뀔 거 아닙니까? 아니 도이치모터스 그 김건희 2년 동안 탈탈 털었는데 나왔느냐 왜 그러냐 계속 그런 일만 한동훈은 그게 대표적인 거짓말이잖아요. 한동훈 지가 제일 잘 알아요. 나경원이나 김건희나 최은수 사건에 대해서 정치 검찰들이 다 윤석열 한동훈 편을 다 태업하고 반대해서 안 된 수사가 안 된 걸 지가 제일 잘 알거든요. 근데 2년 동안 탈탈 털었대요. 2년 동안 탈탈 털은 게 뭐냐면 이성윤이 지검장 됐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성윤이 지검장 됐지만 밑에 부장검사들, 실무검사들이 수사를 안 해버렸는데요. 그래서 소환조차 탈탈 털었다면 제가 이야기 죄송한데 네이버 댓글마저도요. 보수적인 네이버만 해도 뭘 탈탈 털었어, 인마. 소환을 했어, 압수수색을 했어. 뭔, 예를 들면
검찰이 뭐 수사 의지를 밝히기로 했어. 피의 사실을 뭐 흘리기로 했어. 김건희 형이 나오면 그냥 완전히 그냥 꼬랑꼬랑 내리는 강아지처럼 그렇으면서 보수적인 사람들도 한동훈 말에 동의를 안 이제는 되는 뭐 서면 조사를 했다는 게 뭐 흘러나오는데 언제 했습니까 서면 조사? 아니 영부인 정도 서면 사려면은 그거는 어떤 서면이 왔다 갔다 하는지 정도 알려졌어야 되는 거네. 이제 와서 서면 조사 했다 그래요? 어떤 서면인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것도 한동훈이 했다. 한동훈 그러니까 윤석열 때 안 했다는 얘기 같더라고 보니까 언제 했다는 거. 언제 했다는 거 안 나오잖아요. 그거 서면 자체도 위조일 수 있어요. 그놈들은 지들이 썼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짓도 할 수 있습니다. 보냈다. 우리는 분명히 답은 안 왔다. 우린 보냈다. 대통령실에서는 안 왔다. 이럴 수도 있는 놈들이에요. 아이 참. 우리 뭐 하실 말씀. 아 그래서 스케줄이 어떻게 되죠? 이 체포 동의안이 다음 주에 이제 하겠죠. 하겠나? 그러면은 18일 날 다 나와야 돼. 예, 그러니까 이, 예. 그래서 2월 18일 집회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 나와야 되는데. 뭐 지금 민주당이 지난번에 들고 나왔던 집회가 이거잖아요. 난방비 폭탄, 뭐 물가 폭탄. 네. 이 문제까지 포함해서 곽상도 무죄. 그러니까 난방비 폭 등에는 폭동으로 곽상도 무죄. 정치검찰 이재명 주기 사법 반란에는 밀란으로 맞서야 돼요. 이번 토요일 날 민주당하고 야당들이 쏟아져 나와야 돼요. 지금 우리 저 채팅방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민주당 당원들이 꽤 계실 텐데 아무래도 당원 게시판에 좀 얘기를 하셔갖고 토요일 날 다 당원들이 나와야 된다. 당대표 지금 체포동의안 구속영장 쳤는데 그냥 그 구속방에 앉아갖고 그냥 뭐 잡담을 할 겁니까? 예? 지금 목요일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목요일이. 민주당은 전 당원에게 비상사태 선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렇게 예. 해서 그 지금 들어오신 분들 중에 민주당 당원들이 계시면 예. 그런 얘기를 당원 게시판에 올리고 좀 항의를 하셨으면 좋겠다. 아, 지도부 정신 차리게 말이죠. 그냥 부결될 거라고 멍하니 있으면 안 됩니다. 또 칩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 날 원래 많이 나오시는 분위기거든요. 지역에서도 버스가 지금 네, 수백 대가 네, 올라오고 네. 하니까 50개 넘는 지역에서. 네. 결국 구속영장 청구 못할 거라는 전망도 있었는데 저희는 할 거라고 봤거든요. 여러 번 네. 얘기했잖아요. 이놈들은 예. 기각돼도 한다. 기각되면 또 청구해서 또 기각돼도 어떤 성과를 남기냐. 이재명이 악마라는 성과를 남기는 거예요. 중도적인 국민들은요. 진짜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아요. 야 그래도 이정민 대표까지 이야기했잖아요. 검찰이 무슨 조작을 하겠냐. 이제 이런 시대에. 그다음에 뭔가 문제가 있으니 저렇게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성공하는 거예요, 그놈들에게는. 지금 꽤 모욕을 주셨어요. 피로증을 만들어놨습니다. 네. 피로증을. 이제 나중에 피로증을 주고. 한 두 번째, 전 이번에 부결된다 본데 두 번째 치면요. 이제 한 중간층 사람이 아, 이재명 하나만 좀 들어가라, 귀찮다. 이렇게 나오죠. 예, 그런 나오지. 말도 나와요. 네. 그런 말 나오잖아요. 너 하나만 빠지면 되는데. 민주당원 중에도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프레임을 깔아. 당대표 거지. 때문에 너무 시끄럽다. 이런 말 하는 사람. 태씨 사람도 그래요. 죄는 없는 것 같은데 너무 시끄럽다.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 말 뭐냐면 그냥 당대표 사퇴라는 거잖아요. 조용히 그냥 지내라. 그러니까 당대 결국은 이재명 사퇴 구속 아니면 사퇴를 몰아가는 대중의 힘으로 막을 수밖에 없어요. 토요일 날 지난번 정말 많이 나와주십시오. 지난번 집회 또 보니까 그 당원들이 그 완전히 굿줄을 하고 예. 또 이재명 대표도 굉장히 힘을 받는 것 같아요. 지난번 직접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예, 나왔죠. 직접 나올 필요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자꾸 본인 사건이라고 뒤로 빠지면 빠질수록 더 빠지라 그런다고요. 맞아. 예, 정면으로 나와서 당력을 총 결집시켜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이건 나 하나 문제가 아니다. 수많은 사람이 당할 수 있다. 그렇게 총 결집시켜야 돼요. 본인이 직접 나와서. 알겠습니다. 자. 다른 뭐 나경원 얘기 하시면 아니 나경원 저한테 뭐. 이제 1억을 걸었는데 제가 이겼는데 아, 예. 최악의 정치인 나경원마저도 우리가 퇴출 요구했는데 근데 그 나경원마저 짓밟는 자들은 얼마나 최악입니까? 알겠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이상민, 천공, 최은순 대한민국을 망치는 역적 6인방 진짜 몰아내야 됩니다. 토요일 날 이번에 삼각지에서 하죠. 삼각지에 생진하고 몇 시에? 5시부터 시청 앞에서 집회하고요. 삼각지 몇 시에 일어나요? 네. 엔진이 3시부터. 그 다음에, 집회 다 끝나면, 변희 대표님 진영이랑 저희 남아가지고 좌우중도 합작 집회, 퇴진 집회 하면서, 변희 대표님 책 야의 출판 기념회. 아, 그럼 이례적으로. 7시 정도? 7시 정도에. 7시에서 30분 아마 뭐. 약식을 할 겁니다. 아, 약식인데. 신한은행 앞에서. 아니요. 무대 서울에서. 서울에서 옆에. 부스 옆에서. 옆에. 아, 저희 서울에서 같이 옆에 붙어있어요. 아, 그래요? 아 거기 부스 옆에 오세요? 네, 옆에 같이 붙어있어요. 아니 계속 요즘 붙어있었는데 모르셨어요? 나 커피만 먹었어요. 제가 서울에서 커피 들렸다가 한 잔 하시고 일로 오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토요일 날은 무조건 나오세요. 여러분 나와가지고 행진하고 행진이 도저히 안 되면 집회만 오시다가 이태원 참사 분향소 서울시청 앞에도 가시고 근데 가기 전에 변희 대표랑 안진걸 씨랑 뭐 좌우중도 합작
토크도 하고 집회도 하고. 그 좌우합작은 좀 안 썼죠. 뭐라 그럴까요? 태극기 촛불연합이라 그럴까요? 아니 좀 말. 국공합작이라 할까요? 아니 무슨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잖아. 그러면 진보 중도 보수 연합 같은 좀 뭔가 좀 이데올로기 분위기 좀 뺐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진보 중도 보수 연합을 해서 집회도 하고 베네 대표님 출판 기념회도 하고 사인도 받으시고 유영하 교수님도 그날 발언 안 해주십시오. 어디요? 토요일 날 발언 안 해주세요. 아, 여기. 예, 변 대표님 출판 기념회. 아, 그건 해야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변 대표님 뭐 또 특별하게 하신 말씀. 태극기 집회가 동력이 엄청 빠졌습니다, 최근에. 네. 예, 이제 이른바 태극기 이 상징적 인물들이 막 서로 탈락하면서. 그래서 근데 아마 이번 주는 태극기가 좀 모일 텐데, 네. 지금 사실은 힘이 다 빠져서 유지가 안 될 거예요. 예, 그래서 한 한두 달 있으면 태극기 세력의 이제 동력이 많이 떨어질 거니까, 이제 촛불이 이제 다 광화문을 다 장악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거밖에 예. 길이 없는 거죠. 가장 유일한 그 정도를 길이... 넘어서 저는 이제 태극기 애들이 일로 끌고 오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죠. 네. 예.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죠. 알겠습니다. 정통 보수 진영에서도 지금 윤석열 규탄이나 퇴진 분위기가 많이 네.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분들하고도 힘을 합쳐야죠. 일단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뭐 체포영장 뭐 아니, 구속영장 치고 또 체포영장 동의안 또 다음 주에 내고 전국이 하여튼 엄청나게 변화하는 것 같은데 이쪽에 속칭 민주 진영이란 곳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집권 세력만큼 긴장감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 이건 뭐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오늘까지도 영장 안 친다고 믿는 사람도 천졌을 겁니다. 맞습니다. 아마. 그래서 진짜 무도하고 무식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세력입니다. 이런 세력을 우리 만난 역사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 해방 현대사 이후에. 네. 그래서 이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이 너무나 우리한테 중요한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을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요. 예. 우리 또 현장에서 최전선에서 항상 싸우시는 우리 안진걸 또 우리 저 변희재 대표님께 우리 함께 힘도 모아주시고요. 격려도 해주시고 박수도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자,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오늘 이렇게 마감하고요. 내일은 저희들이 또 김영민 목사님 그리고 다른 순서들 또 김민정 촛불에 나왔던 김민정 가수가 아, 김민정 가수님 네, 출연하시기로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저희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대중민주주의를 향해서 힘찬 발걸음을 하는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8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서 충실하겠습니다. 부디 노력을 거두십시오. Q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